나주의 한 지역 주민들이 황소개구리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.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상황에서 황소개구리까지 시끄럽게 울자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포획에 나섰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기괴한 울음소리가 초저녁 호숫가를 가득 메웁니다. 한동안 사라진 것 같았던 황소개구리 소리입니다. 가뜩이나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은 황소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.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좀 혐오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듣기가 거북한 그런 소리가 나서 문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 틀고 자려고 해도 아무래도 황소개구리 소리 웅웅 소리 때문에 조금 수면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해요. 결국 주민들이 직접 황소개구리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. 한 손엔 작살을,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허리춤까지 차는 물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. 작살로 바닥을 내리찍기를 수차례. 금세 준비한 주머니가 가득 찹니다. 황소개구리 포획에 나선 지 2시간여 만에 이 호수에서만 1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.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곳곳을 돌며 하루 평균 15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와가지고 맨손으로 잡았어요. 그게 잘 잡히지 않은 걸 갖고 그다음에 뜰채로 잡았다가 그것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서 작살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보시다시피 그걸 통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90년대 대대적인 포획 작업으로 개체수가 주는 듯했던 황소개구리. 생태계 교란도 모자라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